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품질 경영 기사 2022년 2회 다섯 번째 과목이다. 그죠? 기출문제. 품질 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을 보면 품질 코스트의 집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 부문별로 할당한다. 그리고 품질 코스트를 총괄 또 보조 품목 부품별로 할당. 그리고 프로젝트 해석을 위한 집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아닌 거는 여기서 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주력 품목 이렇게 돼 있죠. 주력 부품, 부품별로 할당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번에 보면 파라슈라만 등이 제시한 서브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첫 번째, 광고만 번지를 하고 호텔에 가보면 별거 아니다. 뭐 없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유형성에 대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고객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제공하려는 의지는 요거는 신뢰성이 아니고 우리가 뭐 대형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대형성 혹은 뭐 우리가 반응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확신성이라는 거는 능력, 예의,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진실성, 요걸 묶어서 우리가 확신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감성은 접근성이라든지 의사소통, 그리고 고객 이해, 요걸 묶은 걸 우리가 공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3번을 보면,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 측정 표준 또는 국제 측정 표준과 일치되도록, 알겠죠? 국가 측정 표준 또는 국제 측정 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이걸 뭐라고? 소급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개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강도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화학 분석 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제품의 치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요 제품의 치수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측정하는 그 측정기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걸 정확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큰 기관, 즉 국가에다가 의뢰를 하겠죠. 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 즉 줄자가 정확한지를 교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측정기는 정확하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국제적인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급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규격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우리가 NF 같은 경우에는 NF는 뭡니까? 이거 프랑스잖아. 그죠?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DIN이죠. DIN. DIN 그렇게 되는 거고. GB는 중국, BS는 영국, 그리고 ANC는 미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DI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틀린 거는 1번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85번에 보면 기업 입장에서 제품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PLD라는 거는 우리가 방어 대책이다. 그죠? 방어 대책. 가장 거리가 먼것 이렇게 돼 있죠. 수리 및 리콜 등을 행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 그죠? 방어 대책이니까. PL법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다. PL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설계. 설계를 하는 거는 요거는 방어가 아니고 요거는 PLP다, 그죠? PLP에 대한 예방이죠, 예방.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초기에 대처할 수 있게 전 종업원들을 훈련하는 요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방어 대책, 엄격한 설계를 하는 거는 예방 대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